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미세먼지 일상인 요즘 외출 후 저녁에 머리 감아야 탈모 방지.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애프터스쿨의 샴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미세먼지 일상인 요즘 외출 후 저녁에 머리 감아야 탈모 방지였습니다. 요즘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넘어오는 황사 영향으로 하늘이 그냥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계속되고 있고 아 최악입니다. 눈이 막 뻑뻑하고 따가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트러블 생기기 쉽고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잘 쌓이는데 두피 노폐물과 미세먼지가 엉겨붙으면 두피 모공을 막게 되고 트러블을 유발하면서 이게 탈모의 원인이 된대요. 예, 물론 이제 탈모의 어떤 확실한 원인과 뭐 비밀은 아직 인류가 밝히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나무 좀 심어라 좀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 좀 심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머리 감으실 때 내 손으로 두피 마사지까지 꼼꼼하게 해주면서 모공 관리를 해주는 게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게 곧 탈모 방지에도 도움되니까 머리 저녁에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정영국 씨가 나온 날인데 샴푸를 첫 곡으로 선곡한 PD가 악마죠. 예.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허리가 잘못돼서 2주 만에 행차한 롱맨 정용국 씨가 2주 동안 쌓아놓은 화를 쏟아내면서 일침을 쏴드리고 고민 상담을 할 겁니다. 센말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은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임은애님. 오늘이 저와 고릴라의 200일 기념일이네요. 배텐 다시 듣기 하려고 깔았던 고릴라인데 200일이 됐다니 날짜 세는 사이라 좋아요. 본인이 이제 고릴라를 들은 지 200일이 됐다. 이런 것도 기념일을 챙기셔서 고릴라 그 만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배텐과는 그러면 얼마나 기념일이 되셨나요? 예, 그것도 궁금하고. 연재환님, 배성재 아나운서는 자동차 광고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지요? 광고 하나 들어오면 좋겠네요. 어우, 덕담 감사합니다. 예. 장구차운전병 출신이라고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광고가 안 들어오네요. 예. 8584님, 영화관에서 분노의 질주 보고 왔어요. 대박이에요. 배디도 이런 영화 좋아하시나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 다 보셨어요? 다는 못 봤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Fast and Furious 시리즈가 영화관에서 못 보고 놓쳐버리면 집에선 좀 안 보게 되는 이게 체험 스타일의 영화여서 롤러코스터처럼 아, 영화관에서 놓쳤다 이러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5919님, 배디 모레 수요일 오후 4시에 러브 FM 뜨거우면 지상렬에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떨 활약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거기 PD 후배가 한번 나와달라 그랬어 나가기로 했는데 박휘순님과 함께 뭐 약간 연기를 하는 코너라고 그래서 연기?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는 코너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예, 프리랜서가 뭐 프로그램 가리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상렬 형님을 또 섭외해 와야죠 제가. 엊그제 또 인천에서 같이 축구 방송 프리뷰쇼를 재밌게 했었는데 토크도 좀 하고
5597님,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해서 지금 퇴근하네요. 땡튜브로 하니까 배텐 청취하기가 좋네요. 아, 배텐이 요즘 땡튜브로 이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록방 카카오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SBS 유튜브 죄송합니다. 에라오, 예, SBS 라디오, 예, 에라오 채널에서 생록방 그리고 생방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정순현님, 배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요. 배텐러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아, 이번에 그 생일 카페 거기에 커플들과 아이를 데리고 오신 그 부모 배텐러들이 이렇게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배텐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유일한 방송 스케줄인 배텐을 펑크냈다가 2주 만에 왔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주원님이 용구경 잘못돼서 결국 사라진 건가요? 라고 했는데 예? 한 주만 그냥 빠졌고요.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예. 유일한 스케줄인 배텐을 걸렀다? 이거는 많이 잘못됐던 거거든요. 제가 허리를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딱 다치는 순간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겠다. 아, 거북이 되겠다. 집에서 이제 거북이처럼 다니면서 한 5일 다니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못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유일한 곱 라인인 임나라 씨의 결혼식을 다녀줬어요. 임나라 손민수 커플. 어제였죠? 예. 축의금 넉넉히 찔리셨고. 돈은 많이 없어서 한 30만 원 넣습니다. 뭘 네. 공개하고 그래요? 내야죠, 뭐. 어차피. 아니 원래 제가 예. 그 전에도 라라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민수라는 건 잘 모르고 라라가 예. 좀 친해서 이제 결혼식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얘네가 너무 잘 되니까 제가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안 가야겠다. 근데 가게 바로 앞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 그 비싼 웨딩홀에서 네. 저희가 가게 5시 오픈인데 예. 5시 반 예식이에요. 오라는 얘기잖아.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 일하는 복장으로 갔나요? 아니 일하는 복장으로 가려면 앞치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판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5시 오픈을 해놓고 갑자기 네. 정장 갈아입고 걸어갔다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구두 신었죠? 구두 신어 아니 슬러피 신고 간 거 아니에요? 주방 슬리퍼? 아 그건 주방화라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주방화. 주방화. 네. 예. 그래서 저도 일단 뭐 가서 잘 보고 왔는데 예식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엄청 오래했네요, 진짜. 네. 자, 아무튼 연예인들과 땡튜버들이 진짜 많이 참석했다고 엄청 많이 왔어요. 연반인 정용국 씨는 하객들이 많이들 알아봤습니까? 저는 뭐 살짝 알아봤는데, 어허.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야, 진짜 여기 막 몇백만 유튜버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그맨들보다 이분들이 더 신기하더라고. 아, 요즘은 또 네. TV보다 너덜트다! 땡튜브가 더 네. 오히려 신기하고 더 스타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사진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머리 때문에 알아본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모자 쓰고 갔어요. 모자 쓰고 정장 입고? 정장 안 입고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셔츠 입고 예, 갔다 예.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 주에는 정용국 씨가 결혼식에 사회를 보러 네. 모처럼 또 이렇게 일을 하러 갔는데 그렇죠. 거기 사회자가 이름이 윤성호로 표기가 돼 있었다. 빠꾸님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저를 이제 행사를 크게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행사를 잡아주신 분이 이제 예. 어떤 분이 오시냐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머리 없는 개그맨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자 측에서 이렇게 하고 예. 갔더니 윤성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짜 윤성호 씨가 그 전 예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혼자였다. 그거 체크 안 했으면 성원서는 뭐 윤성호로 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체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체제로 네. 온 건 아니지만 전달 과정에서 뭔가 네. 잘못 전달됐다. 얘기를 했고 서로 다 알아들었는데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예, 예. 네, 저도 뭐 크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사회자 땡땡 달걀이라고 적은 분이 있고. 아,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빡두팍 홈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무튼 그럼 그렇죠. 정용국 씨와 윤성호 씨를 구별하는 방법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 저는 약간 머리 좀 이끼가 좀 있고 성호 형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맨들맨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큰 차이네요. 네, 살짝 있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그 배탄절 제 네. 생일 때 청취자분들이
실로폰을 선물로 주셨어요. 배텐 전용 실로폰이 개국 이래 처음으로 7년 만에 생겼습니다. 정용국 씨 때 가장 많이 칠 거고 그동안 저희가 더부살이 하던 실로폰에 이 요쪽 요 실로폰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내려앉았죠. 때문에 하도 쳐가지고. 예, 근데 이제는 쌩쌩하다. 확실히 때깔 자체가 예.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보기 좋네요. 오른쪽을 거의 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저앉겠네요. 보스는 아니고 몇 년 견딘 거다. 네. 자, 6618님 돌아오는 주말에 석가탄신일인데 용국수님 뭐 하세요? 아니 머리가 이러면 다 불교인가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불교 행사를 그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또 이 머리랑도 상관이 없고 예, 엄청 성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날 가게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똑같죠. 이 질문이 참 무례하네요. 아, 불러야지 행사를. 네. 조현옥님 못생긴 건 용국스님도 해결 못하시죠? 아, 저만 해결 못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해결을 못해요. 예. 네. 아, 9955님 내일 휴가 복귀하는 군인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강한 일침 엄청 세게 해주세요.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일 복귀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헤어졌는데 오늘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가해지면 어떻게 해. 휴가 나오기 전에 이미 헤어져 있었는데. 마음은 정했고 예. 이제 얼굴 보고 또 갑자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나오자마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돌아가기 전에 딱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서 아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누구랑 겪는 거예요. 네. 채팅창에 단기 하사 가자라고 하시면 있고 이게 일말상추 정도 되셨겠죠. 그동안 됐는데 요즘은 또 빨리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근데 뭐 갔다 와서 다른 여자친구 생기면 뭐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것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국방부가 좀 더 든든해질 예정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고쳐서는 밤이 길겠네요. 네. 열심히 밤하늘 잘 보시면서 예. 건강하게. 요식행위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헤어질 여친이 있었던 것도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럴 수 있네요.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만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고릴라도 역시 그 시간대 보내셔야 되고요. 모바일 메신저 월요일 게시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당근 케이크를 드립니다. 자,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2님 여자분입니다. 가루로 만들어달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제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남친이 제 전남친이라는 겁니다. 호? 친구는 제게 소신대로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이해해보려 했지만 당혹스럽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용국 오빠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네, 네. 일단 뭐 상담하기 전에 굉장히 재밌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군요. 남일은 재밌죠. 네. 친구의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소신대로 행동했다. 네, 소신대로 행동했다. 널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 썼지만 이 남자가 더 중요했다. 너의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 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꺼져. 이런 느낌이죠. 거기까지 안 갔어요. 아, 전 남친이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살짝 뭐 약간 이상할 수는 있으나 크게 문제는 안 되죠. 법에는 안 걸리지만 네. 이제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죠. 네. 예.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신경을 썼겠죠. 아니면 이 남자가 너무 괜찮아서 아하. 친구 따위 중요하지 않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기서 더 잘못되는 문제는 둘이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겠죠. 와. 나 오라고? 넌 내 친구잖아. 그러면 이제 축의금을 어디에 내야 되는지 고민을 하죠. 아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분위기로 봤을 때 친구가 사귄 애인이 내 전 남친이다라는 게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했지만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약간 추측을 해보면 그 전부터 뭔가가 있었을 수 있다. 아, 약간 환승연애라기보다는 네. 합승연애. 그렇죠. 합승연애가 중간에 약간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을 두고 둘이 합의를 보고 소신이 생긴 건 그 전부터 있었을 수 있다. 이 남자를 보자마자 소신이 생겼고 아하. 그 남자도 그러했다. 하지만 네가 친한 친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둔 거야.
사전 접촉.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안에 꿍꿍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안 좋은 예감은 적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됐네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특별히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하. 어떡할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짜증나는 건 뭐냐면 둘이 행복할 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남자친구랑 다투면 무조건 연락이 올 겁니다. 너 그때 어떻게 했어? 아,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 왜냐면 그 남자친구의 기분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얘 이것 때문에 화내는데 왜 화내는 거야?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아니 보통 이제 이 정도면 절연각인데 예.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경우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난 다시는 안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 이건 이제 약간 연락을 좀 등한시하셔야 본인이 상처를 덜 받는다. 잘못된 만남이네요, 진짜. 그럼 이분은. 공략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남친 공략집. 네. 전 여친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충 그 참고서. 네. 턱만 딱 개고 있으면서 걔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 약간 갑이 될 수 있다. 남자를 먼저 사귀었다는 선배죠. 남자친구 선배. 선배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배가 되는구나 또 거기서. 그렇죠. 아니 허구많은 남자 중에 어떻게 이분을 만났을까? 튜토리얼. 네 생각이 예. 좀 들고 이거는 진짜 억울하게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이게 참 슬프네요. 이미 뭐 이 여자 그 친구분의 마음은 정해졌고. 정해졌죠. 근데 이제 남친 쪽 전 남친이 된 그 사람은 네. 여기서 전혀 입장이나 네.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네요. 그쪽이 조금 수상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함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정말 막장으로 가려면 이 남자분이 다시 일로 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 네. 아무튼. 네. 본인은 연락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푸사가 보일 거고. 예. 네, 땡스타그램에 자꾸 보일 수도 있어요. 감시하셔야죠. 뭐. 예. 근데 이거는 두 명이 다 룰을 좀 어긴 거죠. 약간 그럴 수 있죠. 내 전 여친의 친구와 사귀는 건 이제 남자분도 조금 암묵적인 룰을 어긴 거고. 너무 매력적이었나 봐요, 둘 다. 참았나 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네. 현재 사귀고는 둘이 매우 매력적이다. 네, 매우 매력적이었고. 지금 익명이님은? 네. 나는 그냥 그 전에 만났을 뿐이다. 매력이 물론 있지만 그 전에 만났을 뿐이다. 둘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귀기 전에. 네네. 근데 둘이 합의를 봤다는 거죠. 우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예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6개월 뒤에 둘이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전 남친 욕한다에 500원 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런 게 또 은근히 오래가는 연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은 6개월 사귀었는데 여기서 2년 반 사귀고 막 이래요. 우라통 터지는 거지 아주. 아 베타 네. 테스터가 되네요. 참 처음 사연부터 베테너다운 사연이 왔네요. 약간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친구를 손절하고 네. 전 남친과 친구가 되자. 아 남자친구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싫은데? 그냥 베테너들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론으로. 예, 예. 아 이론으로. 네네. 네. 예. 아 0923님 전 남편보다는 낫네요. 야 그러네요. 여러분 항상 더 막장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더 안 된 사람 보고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어디선가 또 전 남편을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예. 괜찮아요. 둘 다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쪽에서 손절을 칠 겁니다. 아 이미 첫 친 거죠? 소신이란 게 손절이란 얘기죠. 예, 본인이 너무 짜증 날 거예요. 진짜 이 상황 자체가. 예, 예.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연락도 잘 안 될 거고. 이거를 견뎌내셔야죠. 더 좋은 남자 만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로를 드릴 만한 건 혹시 없습니까?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팔자단. 이분이 뭐 잘못한 건 없죠, 그래도. 찾아보면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자기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뭘 증거 없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가장 쉽게 보통 근데 그런 건 써놓지 않죠. 예, 네, 보통 가장 쉽게 쓰는 말은 가장 큰 잘못은 내 친구를 보여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고 이분은 친구의 전 남친을 본인이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로스로 이렇게 양쪽으로. 얘 전 남친 얘 전 남친. 그만 얘기하시고 2주치로 몰아서 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본격적인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8730님, 남자분입니다. 네. 채팅창이 지금 1부가 너무 강렬하다고. 아, 이 정도 가지고요. 처음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일상인데 네. 월요일마다 그렇죠. 이런데 또 지난주 쉬고 와서 네. 독이 이제 좀 2주치가 네. 들어있다. 아, 배튼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만 이렇습니다. 네. 네, 참고하십시오. 자, 뭐 다른 요일도 뭐 그렇게 정상은 아닌데 월요일은 특히나 좀. 왜냐면 월요일 항상 대부분의 방송들이 좀 정상적이고 활기차고 뭔가 그렇죠. 한 주의 시작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저희는 좀 많이 잘못돼 있죠. 그렇죠. 8730님, 친구가 배우 이재훈 씨랑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함께 걸어다니면 여자들이 계속 쳐다볼 정도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너무 소심한 성격이라 못 소리고요. 여자 눈은커녕 얼굴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소개팅을 또 해달래요. 근데 막상 소개팅 해주면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커피만 먹다 차이더라고요.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잘못됐네요. 얼굴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커피를 마신다고요? 돋보고 마시나요? 왜 나온 거예요 여기를? 아니,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데 여자는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진짜 남들 하는 거 다 하는구나 진짜. 큰일 났네요. 예.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됐습니다. 아, 이재훈 씨랑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좀 닮았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게 보통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보면 그렇게 안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잘생기거나 예쁜 거는 진짜 닮기 힘들거든요. 형은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봤을 때 네. 뭐 한 30m 멀리서 네. 봤을 때 이재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측면이 그렇죠. 혹은 뭐 전면이 혹은 후면이 네. 그 일부분이 이제 닮았는데 잠깐 이제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그쵸?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고개 들어봐. 그냥 숙여라. 이 친구들이 옆에 좀 더 많으면 아니야 안 닮았어. 어떤 게 좀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둘만 있다 보니까 혼자 취한 거죠. 네. 이분은 아마 자기도 닮은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학개론 10번 이상 받습니다. 진짜예요. 이훈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훈재. 예. 아, 훈제. 예, 훈제. 예. 아, 잘못됐네. 스모크. 네. 예. 요 정도는 잘생긴 얼굴이라서.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 생겼는데 못 소릴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벌써 안 맞아요. 아예 안 맞고. 예. 옆에서 이제 너 이지현 많이 닮았다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평상시에 뭐 어떤 거를 좀 많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소개팅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연자가 친구를 걱정할 처진가요, 지금? 아, 본인은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비춰지는 느낌은 이 사연자 분이 또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친구분한테 소개팅을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본인도 뭐 얼굴 형편이 넉넉치 않을 텐데 서로 연결을 해주고 서로 까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참 문제가 큰일이네요 아주. 채팅창에 지도 못 소리면서 누구 보고 못 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채팅창 이운재 얘기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이운재 골키퍼 차라리 이운재 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운재 골키퍼는 굉장히 또 쾌남의 느낌이죠. 근데 예. 이게 은근히 못 소리라는 게 초반에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해봐서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아이스가 될 때까지 혼자 말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면 앞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앞에 어떻게 하겠다. 네가 뭐 나중에 까이더라도 앞에서 무슨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이런 내용을 다 준비를 해놓고 소개팅을 하셔야지 계속 주구장창 소개팅만 해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팅창에 나도 강동원 닮음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누가 베트너가? 예. 닮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느낌만 그런 거고 또 앞에 또 소개팅 여랑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만. 예. 어쨌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려면은 뭐 불가능하죠. 그런가요? 야, 일단 얼굴을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채권 채무자 만났을 때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강동원 닮았다고 한 사람한테 지금 악플이 쏟아지고 있어. 넌 그냥 참치 닮은 거다. 넌 뭘 닮긴 닮았나요? 넌 강도 닮은 거다. 예. 닮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넌 내장 동건이다. 예. 네. 자, 그럼 8730님께 용국이의 일침. 외향적인 성격은 일단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면 성격이 예. 활발해져요. 예. 다음엔 사연 보낼 때 인증사진을 좀 첨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좋다.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뽀샥 안 한 겁니다. 인증사진 확실하게. 네네. 네. 자, 이준희님 남자분입니다. 회사에 절 싫어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입사했을 때부터 절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음흠. 밥 먹을 때도 제 동기만 챙겨서 나가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해도 저만 혼나고 저만 야근을 시킵니다. 저 대신 이 선배한테 쓴소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쓴소리 하면 더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동기들이랑 뭔가 좀 달랐겠죠. 인사성이라든가 뭐 어떤 약간 실수라든가 이제 말을 좀 헛하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돈을 안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동기들도 휴시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으니까 왜 나만 야근을 시키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가까이 있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항상 문제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은 업무를 해도 저만 혼나고 네. 업무를 잘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혼나는 데는 다 이유 있고 업무를 혼나는 걸 슬쩍 껴넣으셨는데 네.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 나만 혼났다? 그럼 업무를 못한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잘한 사람한테 혼내지 않죠. 예. 근데 딱 갔는데 또 너냐?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항상 뭐 원인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선배님한테 드릴 말씀은 정확하시네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넌 일도 못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이준희님께 혹은 이 선배님께 용국이의 일침. 준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선배 과연 한 명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배한테 안 하는 거예요? 선배님은 뭐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자, 감자머리님 여자분입니다. 감자머리 뭐지? 잘못된 머리죠. 이분도 윤성호 씨인가요? 여자분이래. 여자분이래. 아 여자분이시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제 동기는 센스가 정말 남다릅니다. 회의하다가 선배가 이러고만 했는데 펜을 딱 드리고요. 밥 먹다가 누가 하면 휴지를 딱 갖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잘 못해도 선배들이 예뻐하고 이 후배를 챙겨주고 데리고 가고 싶어합니다. 제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센스는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센스 없음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불펜. 휴지. 이거 뭐 소리 감정 안 해서 묻는가요? 그러게요. 저도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죠. 뭐 개그맨 생활 뿐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분들은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 회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의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랑 딱 같이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독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하. 무조건 얘기를 감독님만 보고 있습니다. 권력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좀 뒤로 빼려 그러면 약간 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회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감독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동기도 얘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의전. 예. 네, 의전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의전을. 그래서 옆에서 볼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휴지인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주도 면밀하게 엄청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거의 타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성격이 또 저처럼 이렇게 그냥 투박투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몸에 안 맞아요. 그렇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줄을 잡아야 할지를 아는 거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일단 잡을 줄이 없어요. 내가 뭘 하든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반도 안 됩니다. 아, 그 표정과 여러 가지 그 시선 처리 막 이런 게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거 필요하신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예. 야, 진짜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아내 모신 분들은 너무 어색하실 겁니다.
예. 사내 정치도 실력이야라고 하신 분. 오, 진짜 실력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객과인가 보네라고 하신 분 또. 그럼 객과라고? 너는 소처럼 일을 하자라고 하신 분. 그래서 진짜 아, 너무 짜증나는데 예. 그래 그냥 일이나 하자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일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특별한 뭐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윗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은근히 잘 풀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한국 사회엔 또 뭐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친구는 싹싹하고 말이야. 아 눈치가 빠르고 쟤는 이제 일을 잘하지. 뭐 이 정도만 다 끝나는 거니까. 아, 아 그 느낌. 예, 뭔지 알죠. 예. 억지로 칭찬해주는. 그렇죠.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감자머리님 미스 포테이토에게 용구기의 일침.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런 성격이. 앞으로 좀 배워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냥 주먹 감자나 날려라고 하신 분 같고. 네. 배성재의 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고나미님 친구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러서 커피나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럼 만나서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저한테 이 친구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꼭 약속이 있다며 안 만나줍니다. 마음이 약해서 손절은 못하겠는데 지 필요할 때만 만나자는 이 친구 어쩌죠?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친구가 많이 없는 거죠.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이런 친구들이 있죠. 행복은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슬픔은 같이 나눌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근데 대충 분위기가 서로 뭐 친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 사연자분이 친구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은 그 힘들든 안 힘들든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쪽 친구분은 또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힘들 때는 이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친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개똥벌레다. 뭐야. 아니 베테러들이 이제 친구가 네. 그 주제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위로해 주는 것도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게 또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위로해 준 게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느낌이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괜찮죠. 그렇군요. 네. 아. 뭐 어떻게 만나야지. 만날 친구가 없는데. 채팅창에 자존심이 있다. 친구가 없어도 이건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분 진짜 친구 없으신 분인 거 진짜 친구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니까 친구끼리. 예. 네. 네. 본인이 지금 그 마지막 손절 한 다음에 지금 홀로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도 네. 와. 그런 느낌이고 예. 보통 손절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손절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는 모르는데 손절해야겠다. 이미 그쪽에선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선 차단이 돼 있어요. 네, 선 차단이 돼 있기 예.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예. 같고요. 채팅창도 손짓하는 분들 많아요. 손절하고 채팅창에서 보자. 그러니까 예. 힘든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그거 뭐 내용을 알고 피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떤 일이 있는데 그날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겸사겸사 이렇게 약간 섞인 것 같으니까 예. 친구 많이 없으신 분이 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친구와 손절하고 가족이 집중하는 게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가족도 뭐 그렇게 달갑게 받아주진 않으니까. 가족마저? 네. 힘들잖아요. 그리고 친구랑 가족이 있을 때 힘든 얘기를 하는 경우 가족보단 친구가 더 편합니다. 부모님들은 막 걱정하시잖아.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제 일도 안 풀리는 애인데 또 여기에 또 잘못된 게 있어? 친구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힘들 때 보통 친구를 많이 찾는데 친구 한 명을 더 만드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 좋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나 좋을 때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기도 한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따로 없죠.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막 이래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예전에는 좀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젊었을 때나 얘한테는 좋은 얘기하고 저한테는 좀 힘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잘못되면 정영국 생각나서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제가 1등이죠. 어떤 걸 갖고 와도 전 웬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고나미님께 용국이의 일침. 손절을 고민하시는 걸 보니까 만날 때마다 계산을 저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술도 내, 커피값도 내. 아, 부담이 없잖아요. 그거는 또 네, 좋은 그러니까. 순기능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네. 있어요 지금. 자 4091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집에서 멉니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오.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이랑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현 직장은 백수 시절 힘들어하던 절 받아준 감사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돈 때문에 이직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합리화죠. 이미 배신각 다 때려놓고는 저희한테 마지막 티핑 포인트 하나 얹어달라는 거예요. 체리 하나 얹어달라. 혹시 뭐 성재 씨나 제가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앞에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놨어. 정해놓고 왜 물어봐? 네, 회사도 가깝다.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한 달에 80만 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게임할 때 어떤 걸 충전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시간 단축, 돈은 늘어. 그렇죠. 근데 내 힘들었을 때 도와준 곳이다. 술 한 잔 거리죠.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배신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이런 걸 보낸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 저는 배신자. 뭐, 예, 네. 배신이라기보다 예, 또 오늘 K본부에 18년 만에 네. 돌아가서 또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부르면 예.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잘 인사드리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결정한 뭐 사연자분께서 해주시겠지만 은근히 또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불편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막상 생각나는 곳은 전 직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직하는 거를 추천을 무조건 드리는데 나가실 때 최대한 잘해 주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성심성의껏 진짜 고맙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되 거짓말하지 말고 저도 약간 연봉이 좀 탐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갑자기 띡 안 나와. 이런 건 아닙니다. 맞아 맞아. 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원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을 이제 손절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쪽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항상 얘기를 예.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가시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의외로 또 여기서 예. 그래 그 정도 좀 우리가 올려줄 수도 있는데 남는 거 어때? 이러면 또 윈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물어봐야죠. 얼마나. 그쪽은 천인데 그럼 여기는 혹시 이천 거리도 좀 먼데 그럼 뭐 이천이면 가 이쪽에 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죠. 알고 보면 막 갑자기 한 1억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상상 속에 있다가 집에만 있는 거죠. 다 잘리고 자 네, 옛날 정보다 돈이 우선이다. 예, 그 DJ의 그 청취자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진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힘들 때 받아줬대잖아 백수 때. 예. 간대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빠르게도 네. 9016님 남자분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항상 서너 시쯤 배가 고파요. 어쩌다 한 번씩 저희 팀 5명 옆 팀 5명에서 총 10명이 사다리 타기를 하는데 그것도 매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배고플 때마다 혼자 사 먹기도 뭐합니다. 10인분을 쏘자니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요. 그쵸. 매번 애매한 시간에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배고픈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화장실에서 먹어야지 뭐. 군대 초코파이 아시죠?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 아까우니까 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나는 배는 고프고 먹어야죠. 이거 네. 10인분 쏘는 거 장난 아닙니다. 한번 쏘면 은근히 또 계속 기대하게 돼요. 깨져요 많이 깨져요. 네. 그러니까 참던가 아니면 혼자 화장실 가서 먹고 오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먹고 나오면 안 되나요? 가기가 좀 분위기가 좀 그런가 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혼자 같이 있는데 이제 입이 이렇게 오물오물 거리는 모습이 일단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아하. 다들 배가 고픈데 다들 돈을 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도 견뎌야죠. 예.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당근 케이크 보내드리는데 이분 화장실에서 먹겠네요. 그거를 부시락 부시락 거리면 좀 이따 어쨌든 누가 또 부시락 부시락 거릴 수 있어요. 야,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당근 냄새 나냐?
저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진짜 이게 푼돈인데 모아지면 큰돈이 되다 보니까 네. 배고픈 거를 약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운맛이 마라 4단계쯤 됐네요. 일선발 네. 고평의 구이는 강력한데 제구가 안 된다. 아예 안 되죠. 예. 아무데나 던진다는 거죠. 예. 예. 돌직군데 아무데나 던진다는 거죠. 성재가 다 잡습니다. 알아서. 그렇습니다. 보수가 다 잡어. 예, 보수가 거의 2층까지 뛰어요.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열 받으면 그냥 놔둬서 예, 가끔 이제 심판 얼굴에 맞아요. 그렇죠. 예. 네. PD 얼굴에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단 뭐 저 친구는 예. 뭐 일단 오래 가야죠. 2주분을 녹인 베텐이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스님 제발 건강하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네. 분위기가 좀 다른 땡튜브로 저희가 동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또 채팅창이 네. 의외의 다른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 그래요? 샤를 드골님 고평 네. 파이팅 고평 사랑해. 본인이 썼나요? 뭐 기적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이분은 굉장히 낯익은 아이디예요. 그래요? 샤를 드골님.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 선물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당근 케이크 보내드리고요. 정용구 씨 건강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월요일 배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꿈 꾸세요.